국제 와이즈맨 클럽의 제5차 아시아 호주 지역 대회가 서울에서 열렸습니다. 기독교 청년 운동의 새로운 방향을 찾기 위해 한 이번 대회에서는 인간의 위기라는 주제를 가지고 토론을 벌였습니다. 제4회 집배원의 날 기념식이 서울에서 베풀어졌습니다. 이날 신상철 최신부 장관은 지사를 통해 비원지 한 장, 전보 한 통을 소중히 배달해온 집배원들의 노고를 지하했습니다. 이어서 우수 집배원에 대한 표창이 있었는데 경기도 화성군 조암 우체국에 근무하는 백남직 씨 등 36명이 국무총리상과 최신부 장관 표창을 받았습니다. 눈 비가 오거나 바람이 불거나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집배원들의 고충을 덜어주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집집마다 문패를 달아야 하겠습니다. 또 우편번호를 바르게 쓰는 것은 신속한 배달에 큰 도움이 됩니다. 봉투는 되도록 규격봉투를 사용하고 고층 건물에는 반드시 우편물 수취함을 설치해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부루한 청소년을 우리 다 함께 도웁시다. 서울 성동경찰서에서는 제1회 청소년 보호와 선도를 위한 오락회를 베풀었습니다. 부루한 청소년들이 밝고 명랑하게 오늘을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마련된 이날 오락회는 어린이 글짓기, 보물찾기, 기마전 등 다채로운 순서로 진행됐습니다. 제3회 전국 아동 미술 실기 대회 시상식이 베풀어졌습니다. 어린이 일요화가 협회가 마련한 이날 시상식에서 서울 경복국민학교 조용석 어린이 등 10명이 최고상을 차지했고 서울 홍익국민학교는 단체 부문에서 문화공부부 장관상을 차지했습니다. 제11회 전국 아동극 경연대회가 서울에서 베풀어졌습니다. 한국 아동극협회 주최로 열린 이 대회는 서울 아현국민학교 등 전국 10개 국민학교가 참가해서 성황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대회는 지금까지와는 달리 교사 스스로가 연출을 맡아봄으로써 학교 동극 본연의 자세를 바로잡는 기회가 됐습니다. 덕수궁에서 베풀어진 제1회 시민과 함께 노래 부르기 장면입니다. 이 운동은 잠다운 우리의 것을 찾고 조상의 의리 담긴 노래가 이 땅의 젊은이들 속에 심어져야겠다는 뜻에서 서울 합창단이 주동이 돼서 배부르졌습니다. 이 자리에 모인 시민들은 조국 찬가, 보리밭, 옛동산에 올라 등 밝고 건전한 노래를 부르며 저마다 정서를 심을 것을 다짐했습니다. 장경원 동물가족이 하나 더 늘어났습니다. 올해 10살 난 물개가 적갈색의 중토끼만한 새끼 한 마리를 낳아 장경원 물개가족은 모두 12마리로 늘어났습니다. 첫여름을 맞이한 다른 동물가족들도 갖가리 묘기와 재롱을 부리며 사람들의 눈길을 모으고 있습니다. 농촌에서는 모내기로 한결 부산하고 도시에서는 저마다 일손이 바쁜 계절이지만은 이곳 동물원 식구들은 밝은 햇살 받으며 맑은 공기를 마음껏 들이마시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식용개구리가 우리나라에 상륙했습니다. 이 식용개구리는 일본의 동물학자가 식용과 의학 생물실험용으로 이화여자대학교에 보낸 것인데 몸무게는 600g 정도로 보통 참개구리의 20갑절이 넘고 영양가도 높으며 맛은 닭고기 맛과 비슷하다고 합니다.